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KTV 편성 개방 내가 만든 콘텐츠가 TV에 나온다 라는 공모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 광역시에 있는 청춘광장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대전에는 대전 청춘들을 위한 공유 공간인 청춘광장이 있습니다. 세 곳에서 청춘광장을 운영합니다. 청춘투데이 지하 1층에 있는 청춘두두두, 두 번째는 탐방역 근처에 있는 청춘너나들이, 대전역에 있는 청춘나들목, 이렇게 세 개의 공간에서 청춘들을 위한 청춘 공유 공간을 운영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청춘너나들입니다. 청춘너나들이에서 커뮤니티 소개를 하는 게시판입니다. 청춘들을 위하여 많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간다는 의미로 많은 청춘들이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청춘 정책을 소개하는 팜플렛을 보고 계십니다. 대전시에서 청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춘 정책에는 대학생 분야와 취창업준비생 분야와 취창업생 분야 등으로 나누어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에는 강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너나들이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청춘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희망 멘토링이나 해외 취업 멘토링이나 많은 온라인 진로 상담이나 많은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청춘 너나들이에 있는 휴게실입니다. 세련되고 편안한 안락한 분위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전의 청년이라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홍보하기 위한 출석 체크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참가자들도 모집합니다. 제가 너나들이에 앉아 있으니 너의 도전을 응원해라는 슬로건이 딱 눈에 보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응원의 메시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역에 있는 나들목입니다. 나들목에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청년 공간에서 에이블 아트 커뮤니티라는 것을 같이 했습니다. 에이블 아트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협력하여 개성 있는 콜라보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춘 나들이 에이블 아트전이 대전역에 있는 전시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 청년 예술가들의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시 공간에 포토존도 멋있게 차려져 있습니다. 총괄을 하신 선생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족들이 전시된 작품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포토존에서 가족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뒤로 가시면 돼요. 뒤로.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저희 가족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많이 참석했고 대전 시민들도 활기차게 아트 에이블 아트전을 관람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숭례문을 그리고 뒷산 놀이를 그렸습니다. 청춘 너나들이 에이블 아트전을 통해 아들이 좀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전에 대전 청년을 위한 청춘 공간을 응원합니다. 더욱더 대전의 청년들이 진로에 도움을 받는 광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